다음에는 이 국민경제의 기본 골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국민경제라는 것은 우리가 활동하고 있는 그 공간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이라는 국민경제, 이게 하나가 있을 때 우리 한국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벌이는 경제활동을 이 국민경제라는 틀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이 국민경제를 구성하는 세 가지의 경제주체가 있어요. 첫 번째 경제주체는 가계 혹은 소비자라고 부르는 경제주체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여러분들 가족의 가계를 구성하는 거죠. 그럼 이 가계의 경제적 역할은 무엇이냐? 상품을 소비하는 것이 첫 번째 역할이죠. 그래서 소비자라는 이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시장에서 상품을 수요해요. 그러니까 상품에 대한 수요를 결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품을 살 수 있는 돈은 어디서 나오느냐? 그건 우리가 생산 요소를 공급해서 소득을 얻기 때문에 그 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품 시장에서는 상품에 대한 수요를 결정하고 생산 요소 시장에서는 그 생산 요소의 공급을 결정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이나 자본을 얼만큼 공급해서 얼만큼의 소득을 올릴 것인가. 그럼 이 가계와 거래라는 상대방은 누구냐면 기업이죠. 그럼 기업이 수행하는 경제적 역할은 무엇이냐? 가계가 수요하는 상품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죠. 한편 가계가 공급하는 생산요소를 수요하죠. 그래서 그 생산요소를 구입해서 생산과정에 투입함으로써 상품을 생산하고 그 상품을 공급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상품시장에서 기업과 소비자가 만나고 생산요소 시장에서 기업과 소비자가 만나는데 그 역할은 반전이 되는 거죠. 한쪽에서 수요자가 다른 쪽에서 공급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우리가 보는 경제는 가계와 기업이라는 두 개의 경제주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라는 제3의 경제주체가 있죠. 정부는 어떤 경제적 역할을 수행하느냐. 정부가 하는 첫 번째 역할은 세금을 걷는 거죠. 사실 그 세금을 내기 싫어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정부란 존재가 엄청나게 성가세요. 모든 경제적 행위에 간섭을 하고 세금을 걷어가요. 그죠? 우리가 그 노동을 공급해서 소득을 얻으면 너 근로소득세 내. 자본을 공급하고 이윤이나 이자 소득을 얻으면 너 거기서 세금 내. 물건을 사면 너 부가가치세 내. 땅 사면 취득세 내. 자동차 사면 또 세금 내. 자동차가 굴리니까 너 또 세금 내.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행위에 간섭해서 세금을 걷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우리를 착취하는 건 아니죠. 그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데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현대 경제에서는 정부의 역할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조금 이따 얘기하지만 우리가 시장경제라고 할 때 실제로는 엄밀한 의미에서 시장경제가 아니에요. 시장경제라는 것은 모든 것을 시장에 내맡기는 체제인데 실제로는 정부가 아주 중요한 경제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죠. 현대 정부는. 특히 그 사회복지에 대한 어떤 개입의 영역을 넓혀감에 따라서 정부 역할이 점차 중요하고 있죠. 그래서 이 국민경제는 가계, 기업, 정부라는 세 개의 경제주체로 구성되어 있고 우리가 이 각각의 경제주체의 선택행위를 자세히 들여다보는 경제학을 우리는 미시경제학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이것들을 뭉뚱그려서 전체로 보는 것이 바로 거시경제학입니다. 다음에는 이 국민경제가 안고 있는 세 가지 중요한 과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합니다. 이 옛날에 내가 경제학을 배울 때 가장 유명했던 교과서는 폴 사멜슨이 쓴 경제학 원론이었어요. 지금은 맨큐 책이 그 전 세계를 석권하고 있지만 그때는 폴 사멜슨의 책이고 그 당시 우리가 7판을 가지고 공부했는데 그 후로 한 15판 정도까지 나왔을 거예요. 아주 유명한 책이죠. 그 책에 보면 이 국민경제의 세 가지 중요한 과제를 설명하는 제목이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였어요. For whom the bell tolls. 좀 아주 문학적으로 한 거죠. 그게 아직도 내가 경제원을 배웠을 때 기억이 나는데 그 for whom이라는 게
이 셋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 과제는 무엇을? 영어로 말하면 what이에요. 무엇을 생산할 것인가?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이 생산하는 곡선에 있을 때 A점을 선택할 것인지 B점을 선택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어떤 나라 국민은 먹을 걸 유달리 좋아하는데 그 국민의 관점에서 보면 A를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 선택이죠. 그런데 그 나라를 운영하는 정책 담당자들이 A를 하지 않고 B를 선택했다. 그럼 비합리적 선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먹을 걸 많이 원하면 먹을 걸 많이 생산하고 입을 걸 많이 원하면 입을 걸 많이 생산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의 선호에 따라서 적절한 상품의 조합을 선택하는 일이 첫 번째 과제죠. 이 사회주의 체제가 몰락한 배경에는 사람들은 생활 필수품을 원했어요. 빵과 고기를 원했다고. 그런데 사회주의 체제의 계획당국은 무기를 많이 생산했죠. 필요도 없는 장갑차, 탱크, 군함을 생산해가지고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아무 소용이 없죠. 그러니까 그 사회주의 체제가 국민들의 그 염증을 불러일으키고 그래서 몰락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생산할 것인가? 이거 첫 번째 중요한 과제고 이 과제를 제대로 풀어야만 그 국민 경제는 활발한 움직임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떻게? How? 그러니까 특정한 쌀과 옷의 조합을 선택하기로 결정했다면 그거를 어떤 방식으로 생산할 것인가를 또 우리가 선택해야 돼요. 예를 들면 방글라데시 같은 나라는 노동이 많고 자본은 부족하거든요. 근데 방글라데시에서 그 기업 활동하는 사람들이 완전히 무인화된 공장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한 열 사람이면 그 공장을 다 움직여요. 전국에 그런 공장만 지었어요. 이것이 효율적일까요? 다 실업상태에 있죠. 반면에 스위스 같은 나라는 노동력이 부족하고 자본은 풍부해요. 근데 스위스에다 공장을 지었는데 모든 걸 손으로 다 해야 돼요. 이 기계가 이게 돌아가는 것도 손으로 이렇게 돌려야 돼요. 그게 효율적일까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자본이 풍부하고 노동이 부족한 나라에서는 노동을 절약하는 자본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방식으로 생산하는 것이 좋죠. 그러니까 그 국민경제에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노동집약적인 혹은 자본집약적인 방법을 선택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선택이 올바로 이루어져야만 효율적인 생산이 가능한 것이죠. 세 번째로는 누구에게? 이게 여기서 이제 아까 말한 누구를 위하여 정원 울리나 이게 나오는 거죠. For whom이나. 이렇게 쌀과 옷을 생산했다 이거예요. 이거를 그 국민경제를 구성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되는데 A라는 사람은 먹을 걸 좋아하는데 먹을 거 하나 다 주고 옷만 다 줘요. B라는 사람은 자기 굶어 죽어도 좋으니까 옷만 많으면 쑥 좋은데 너는 먹고 죽어라 해서 먹을 것만. 이게 효율적이에요? 그건 효율적이 아니죠. 먹을 것을 더 좋아하는 사람은 더 많은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더 많은 입을 것을 주는 것이 효율적인 배분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느냐를 보고 그 원하는 바에 따라 생산된 상품을 배분해 주는 것. 이것도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문제를 뭉뚱그려가지고 우리는 이걸 자원배분이라고 불러요. 여러분들 자원배분이라는 말을 평소에 자주 쓰죠. 그런데 누가 너 경제학 배웠으니까 한번 대답 좀 해보라. 자원배분이 뭐냐라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려고 그래? 사실 그 사람들이 자원배분이란 말은 너무나 자주 쓰는데 자원배분이 뭐냐라고 설명해보면 설명을 못해요.
이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세 가지 문제로 구성된 것이 자원배분의 문제다. 이렇게 대답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 경제에 주어진 한정된 경제적 자원을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누구를 위해서 생산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자원배분의 문제다. 그러니까 자원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건 이 세 가지 문제를 효율적으로 풀었다는 것이고, 비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일어났다는 것은 이 세 가지 문제를 제대로 풀지 못해서 자원을 낭비하는 결과를 비쳤다, 이런 뜻이죠.